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광주 광산구의 한 사우나에서 직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구에서는 고시학원 수강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느 한 곳을 진원지로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가 마구 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신창동 행정복지센터에 선별진료소가 꾸려졌습니다. 광산구 신창동 SM사우나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 3명이 한꺼번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곳을 방문한 지역 주민들을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집으로 바로 가시고 들리시면 안 돼요. 공사 나올 때까지 들리시면 안 돼요. 119번째부터 121번째 확진자들은 또 다른 사우나 직원이자 광주 사랑교회 관련 확진자인 57번째 확진자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M 사우나 같은 경우는 57번 확진자 같은 경우 그 위에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우나를 일시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새로 발견된 그 확진자의 경우 그 사우나 옆에 위탁에서 그 매점이라든가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남의 26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26일 이 사우나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사우나가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이 건물을 방문한 지역 주민들의 자진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117번째 확진자가 다닌 광주 고시학원을 폐쇄하고 학원 수강생 등 100여 명의 관계자에게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의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 재확산의 시작점을 금양 오피스텔 방문 판매 사무실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고시학원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목포의 40대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발 코로나19가 전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부주동 아파트 상가에서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 29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40대 여성 A씨가 거쳐간 곳입니다. 목포에 사는 A씨는 어제 발열 증세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1, 2차 진단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아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광주 117번째 확진자와 고시학원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지난 4일부터 사흘간 A씨가 다녀간 미용실과 독서실, 포장마차 등을 방역하고 일시 폐쇄 조치했습니다. 전남 21번째 확진자에 이어 두 번째 광주발 지역 감염이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방문한 포장마차 등을 들린 시민들의 자진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 3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나 또 무안 또 한평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고 접촉하신 분들은 현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오감동과 부주동 등 A씨가 다녀간 인근 6개 동의 어린이집을 내일부터 휴원 조치했고 그 밖의 어린이집은 오늘 9일부터 휴원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전남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20대가 양성 판정을 받고 전남 28번째 확진자로 분류돼 순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해외 입국 확진자가 늘면서 목포시는 오늘 10일부터 기존 자가격리 숙소로 이용하던 해경 수경관을 해외 입국자 임시 검사시설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목포시 사막도 항구포차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10시간 동안이나 잠적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당장 돈을 벌 수 없어서 그랬다는데요. 이 확진자의 돌발 행동에 한때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빛고울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구급차와 함께 경찰차가 들어옵니다. 잠시 후 잠적한 지 10시간 만에 발견된 광주 118번째 확진자가 의료진과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118번째 확진자는 어젯밤 11시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휴대폰을 끈 채 잠적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말을 보건소 직원에게 남겨 140여 명의 경찰이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GPS 등으로 남성을 추적해 결국 영광의 한 주택 철거 현장에서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 60대 남성인 A씨는 코로나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갚아야 할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게 그 노동이라 하시는데 자기가 그
얼마 후에 갚아야 될 돈이 있나 봐요. 100만 원 정도.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서 갚는다. 애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다행히 A씨가 직 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3명밖에 없었지만 광주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판단해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A씨뿐만 아니라 거짓 진술 등으로 역학조사에 혼선을 준 37번째 확진자 역시 고발 조치했습니다. 118번째 확진자와 37번째 확진자처럼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거나 수사 중인 사람은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500명에 가까운 사람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력의 한계 때문에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돌아다니다 이를 제재하는 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인 자가격리자가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공무원들이 마스크와 온도계 등을 쇼핑백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하루에 한 번 격리자들에게 전달되는 물품을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스크하고 손소독제하고 체온계하고 일반 쓰레기, 폐기물 쓰레기 이렇게 다섯 가지 용품 보내고 12일 동안 광주에서 9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자가격리자도 급증했습니다. 광주에선 1,670여 명가량의 자가격리자가 2주간 격리에 들어갔는데 특히 자가격리자 60%가량이 북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확진자와 접촉자가 무더기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자가격리자로 분류되신 분들 인적상 파악하고 있고요. 생활수칙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하루 두 번 격리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통화와 불시점검으로 격리자의 이탈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의 한계와 자가격리자들의 항의로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게 억울하다며 하소연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무단으로 집 밖을 돌아다니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다 결국 고발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초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가 격리 중에 양성으로 전환된 확진자가 나온 만큼 방역당국은 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불거진 체육계의 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 운동부에 대한 인권실태 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133곳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인권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운동부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이나 갑질이 있었는지, 또 휴식은 제대로 보장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억대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사회복지관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산구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A팀장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복지관 운영 관련 사업 등 총 7개 사업의 보조금 3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A씨가 기관장 승인 없이 담당자가 결제할 수 있는 보조금 지출 시스템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다주택 처분 서약 이행을 촉구한 가운데 여수의 김회재 의원과 주철현 의원이 다주택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회재 의원 측은 잠실 지역 아파트에 20년 이상 거주하다 지난 2018년 용산으로 이사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반포와 여수에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는 주철현 의원도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